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음성입니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내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데 출국 하루 전에 왔어요. 왜 출국 하루 전에 왔냐?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PCR 검사를 요구하거든요.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해도 되는데 왜 인천공항에 왔냐? 일단 인천공항이 조금 쌉니다. 네, 한 1, 2만 원싼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가 빨리 나와요. 사실 지금 좀 약간 쫄립니다. 이게 PCR 검사가 그런 일 없겠지만 양성 있다 버리면 모든 여행객에게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이에요. 음성이 나오겠죠? 한 3시간 걸리면 나온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PCR 검사를 이제 예약을 했으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제공항. 인천공항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직까지 많이 한산하네. 정말 붐비던 공항이었는데. 아, 이제 PCR 센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터미널에 PCR 검사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여기 외부에 있네요. 그렇지.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겠죠. 저 앞에가 PCR 검사 센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네요. 코로나19 검사센터. 저는 동편으로 예약을 했고, 터미널 1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편과 서편. 터미널 2에는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구나. 동편, 서편 서로 다른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여기네요. 네, 방금 PCR 검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PCR을 받게 될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또 이렇게 받게 되네요. 생각보다 코에 깊이 찌르네요. 근데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2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아깝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불편하기도 하고 절차도 많고 부가적인 비용도 많이 쓰게 되고 그래도 일단 이게 통과되면 내일 정말 드디어 거의 3년 만에 출국을 할수 있게 되니까 일단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좀 사실 굉장히 두근거립니다.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3시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검사를 1시 45분에 했거든요? 아, 지금 시간이 3시 25분이니까 1시간 40분 만에 결과가 문자로 왔어요. 결과가 문자로 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열어봤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알림 음성.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음성입니다. 저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습니다. 음성입니다. 드디어 갈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다 끝났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거진 3년 만에 출국을 합니다. 드디어. 내일 아침에 봅시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공항 철도를 타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좀 많아서 버스를 타고 왔더니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출발 시간이 10시 반인데 8시 반쯤에 도착해서 2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1시간 반 전에 카운터를 닫는다고 하니까 지금 30분 남았어요. 우와, 줄이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 전부 다 같은 비행기 타는 사람들인가 봐요. 2시간 남았는데 사람들이 딱 몰리는구나, 이 시간에. Hey, I'm still waiting. There's so many people here. They said it closes an hour and a half before the departure. But I guess It will take an hour for my turn coming. 드디어 짐을 체크인 다 하고 이제 이미그레이션으로 갈 예정입니다. 공항에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여기 체크인을 다 하니까 지금 1시간 전이에요.
이메일로는 1시간 반 전에 체크인 카운터를 닫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체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시간 전에만 와도 충분히 체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면세구역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출국을 한 겁니다. 와, 출국을 한 거예요. 아,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더라? 몽골 가던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입니다. 23번 게이트. 아, 여기서 싱가포르로 출국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목베개인데요. 네, 이렇게 눌러서 바람을 채우는 목베개입니다. 제가 담임을 했던 우리 1학년 2반 아이들이 사줬어요. 이거 오늘 유용하게 쓰고 가겠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도 화이팅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했냐? 이 비행기예요. 이제 비행기가 다 신기하네. 좀 큰 비행기인가? 그죠? 와, 충전포트도 있어요. 기내식입니다. 몇 년 만이냐? 근데 기내에선 코로나 안 없나? 준비해 내렸습니다. 환승하러 가고 있어요. 터미널 간에 무인 열차로 이동합니다. 지금 환승 게이트로 사중인데 A2인데 최대 16분 걸린다고 하네요. 방금 환승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환승 게이트를 통과했고 이제 출발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환승 게이트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환승 라운지에서 환승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시간 조금 덜 남았는데 아마 한 30분 있으면 보딩을 할 것 같네요. 오랜만에 국제선을 타본 소회 너무 좋아요. 사실 그전에 여행 갈 때는 제가 저가항공 위주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가항공이 거의 없어서 싱가포르 에어를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모험을 했어요. 이게 이 티켓이 2월 말에 티켓팅 한 거예요. 그때는 인도네시아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여행 비자를 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때, 그때 예매를 했는데 4월쯤이면 국경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한 거죠. 내 예상대로 모든 일이 착착 맞아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했는데 내가 지금 입국하기 일주일쯤 전에 실제로 이 도착 비자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예측은 정확하게 맞았는데 좀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내가 싱가포르, 그 다음에 자카르타, 또 자카르타, 싱가포르, 다시 한국 이렇게 비행기를 4번 타는 건데 이걸 얼마에 예약했냐면 37만원에 예약을, 엄청 싸게 예약을 했죠. 싱가포르가 이 가격이 나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저가항공만큼 밖에 안 되는 비용, 그것보다 더 싼 비용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구간을 예약하려고 하면 거의 130만원, 1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37만원으로 오늘 싱가포르까지 왔는데 저가항공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 이코노미지만 물론 뭐 좌석 간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메니티스들 갖춰져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식사도 나오고 또 음료도 뭐 맥주도 갖다주고 맥주 한 병 맛있어. 그 너무 좋은 거야. 남은 일정 자카르타까지 무사히 내가 탈 비행기, 이번에 좀 작은 비행기네요. 비행시간이 짧으니까 1시간 10분인가? 25분인가? 아무튼 2시간이 안 되는 비행이에요. 마침내 자카르타로.
쿠르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앉은 좌석이 비행기 꼬리 쪽이라서 지금 앞에 사람들이 벌써 다 가서 줄 서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냥 최대한 천천히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녁 6시쯤 지난 시간이라 지금 어디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캡슐 호텔을 예약해뒀거든요. 캡슐 호텔에서 잘 거라서 빨리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관까지 다 통과하고 밖으로 나가나 봐요. 드디어 밖으로 나가나 봐. 진짜야 밖이야 이제. 오, 인도네시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인도네시아 들어왔다. 자카르타 공항 밖입니다. 진짜 더워요. 장난 아니야. 갑자기 여름이야. 캡슐 호텔이 도메스틱 어라이벌에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도메스틱 에어포트 국내선인데요. 여기 오늘 밤에 지낼 캡슐 호텔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디지털 호텔이라고 했는데 1층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끝까지 왔는데 잘 안 보이네. 어디 숨어 있냐? 여기네요. 여기. 아, 찾는데 애먹었어요. 여기 영국식인데 First Floor 하면 2층을 말하는 거예요. Ground Floor가 1층이고 1층에서 계속 찾았는데 당연히 없지. 아유. 되게 먹었네. 호텔이 엄청 크네요. 무슨 우주선 캐빈처럼 생겼죠?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우주선 캡슐 같네. 지금 여기는 자카르타 국제공항에 있는 캡슐 호텔입니다. 도착한 시간이 이미그레이션을 빠져나오니까 거의 한 7시 반? 이 정도 돼서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일 움직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1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해외에 나와있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나오니까 확 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탈출 성공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